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10일 여러분들과 더 좋은 비즈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전 고점인 5만 5천 원 뚫어주고 있는 이 시점 확실한 호재를 토대로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이 주가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도전 비즈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아직 보유하고 계시진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더존 비즈원이 네 번째 인터넷 은행 참전을 한다는 이야기가 보이실 겁니다. 현재 이 인터넷 은행 사업권을 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호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신고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추가적인 호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승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 인터넷 은행 관련 사업권을 따오게 된다면 더존 비존 추가적인 호재와 함께 주가가 계속해서 대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존 비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재료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사업권에 대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 단계 아니기 때문에 악재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인터넷 은행이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승세 자체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악재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혹시라도 인터넷 은행에 대한 사업권을 따오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기사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신한은행이 더존뱅크에 대한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존비즈온이 인터넷은행 사업권을 따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인터넷은행 사업이 무난하게 진행될 경우엔 여기 보이시는 이 7만 5천원까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주가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이 인터넷은행 관련 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목표가를 열어두고 충분히 전 저점이었던 7만 5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지만 지금 이렇게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킨 재료에 대한 소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수급 이탈과 함께 대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가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오는 시점에 이렇게 전 저점 한번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반등하고 주가가 다시 한번 눌리는데 보시게 된다면 이 눌릴 때, 두 번째 눌릴 때 거래 대금이 현저하게 줄어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전 거래 대금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있는 거래 대금과 함께 전 저점을 만들고 난 뒤에 반등을 하고 주가가 눌리는 이 시점에 눌림목 저점을 확인한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충분히 해도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항상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렸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3월 26일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여기 매수가를 보시게 된다면 42,5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55,000원까지 그리고 50% 물량만 1차 목표가인 55,000원에 도달하면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하면서 대응을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50% 물량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리고 이 1차 목표가 55,000원에 매도했던 50% 물량에 대해서도 이 신사업 진행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눌려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더존 비즈온 보유하면서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더존 비즈온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바로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더존 비즈온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 이 관련 일정들에 대해서 제가 관계자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4월달 중요 공시가 있습니다.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 들어올리면서 들어왔던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문자 주신 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더존 비존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직까지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매수를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될지 특히 평단가 높으신 분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존비존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종목들 100% 무료로 제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매도 타점까지 끝까지 잡아드리고 있고요. 대명에너지와 에코앤드림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4월 9일 267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 대명에너지와 에코앤드림 두 종목 다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장중에 20% 넘게 올라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9시부터 시가 매수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하시는데도 전혀 어려우실 게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 단타 종목을 따라가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 역시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잡아가실 수 있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스윙 종목, 매수를 할 종목에 대해서 올해 세력들의 매진 물량치가 올해 들어 최대이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이 유보율 자체가 13,000% 이렇게 높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가 넘게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저점을 다지고 있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 이 핵심 스윙 종목 역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보내주시고요. 단타와 스윙 모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둘 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 역시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재료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